오늘 더블 쿠션부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대여를 먼저 한번 놔주시고 뭐 제가 또 기준점 잡는 거나 그런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저는 이걸 내려가는 양을 자꾸 체크를 해요. 뭐 네 칸부터 기준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6, 8을 만들어놔. 근데 팔은 잘 안 써요. 왜요? 팔이 나오면 이 단쿠션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팔은 잘 안 쓰고 외우기 편하려고 4, 6을 쓰는 거야. 기울기 4칸일 때 한 칸 내려가고 그렇죠. 6칸일 때 두 칸이 내려가고.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더블 쿠션을 많이 치는데 단쿠션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대부분이 다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코너 도는 연습을 자꾸 해놓는 거예요. 무조건. 나는 코너를 어떻게 하면 무조건 돌 수 있다라는 기준점을 자기 걸 많이 갖고 있으면 짧게 보내는 건 또 쉬워지는 거. 근데 이제 어려워하시는 대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떠 있는 부분. 자, 뭐 이렇게 해서 키스도 빼야 되고 어디가 맞아야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시잖아.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출발하는 라인이 두 칸이에요. 그리고 도착하는 라인은 대략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 코너 기준으로 해서 한 칸 반. 그러면 합이 지금 세 칸 반이 됐죠. 근데 여기서 세 칸 반이라고 해서 그걸 반절 나눠서 보내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내면 짧아다. 아, 그 나누기 반을 하고 플러스 반. 그렇죠. 다 더해서 반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코너가 들어와야 맞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요. 이 공도 지금 이렇게 돼 있어도 코너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냥. 코너에서. 어디 라인에 걸려 있는지. 이렇게 돼 있어도. 그럼 코너 라인에서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러면 지금 원포인트에 걸려 있으니까 이 공은 두 칸, 세 칸 해다가 세 칸 반이니까 한 이 정도죠. 두 칸을 좀 덜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걸려 있는 상태. 우와, 신기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지. 내 기울기에서 얼만큼 내려갈지 계산하면 되는 거죠. 지금 기울기가 지금 현재 네 칸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네 칸에다 우선 편하게 네 칸에다 맞춰놓고. 자, 코너 근처로 가면 거의 맞아. 회전을 어떻게 쓰셨나 지금? 지금 회전을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알려주신 대로 네 칸은 한 칸이 무회전으로 쳤을 때 내려가니까 한 원팁 언저리 조금 안 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쓸 게 원래는 뭐 두 칸을 다 내리려면 두 팁을 쓴다고 하잖아. 근데 두 팁을 쓰면은 거의 다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원 팁인데. 굴려놓을 건지 조금 더 약간 임팩을 좀 더 써서 살짝 그릴 건지로 그러면 그냥 굴려놓으면 지금 한 이렇게 정도 완팁이 공이 맞았을 때 반 칸이 내려가는 게 있고 한 이게 포인트로 하자면 5포인트가 내려가는 게 있고 7포인트가 내려가는 게 있어요. 정수빈 프로는 제가 완팁을 줬을 때 거의 7포인트가 내려가는 것 같이 보여 제 눈에. 맞아요. 네. 그렇게 기준을 잡아놓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지. 또 다른 더블 쿠션이 또 좀 다른 더블 쿠션은 이제 이건 기울기가 좀 작았잖아요. 근데 큰 거 좀 이렇게 큰 거 큰 거 이번 이제 제가 숫자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네. 여기 20, 25, 30, 35, 45. 45. 그리고 이제 여기는 5이나 8이랑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10, 20, 30, 40, 50, 60 이렇게. 그럼 저기 여기 20에서 저기 1적고가 20포인트 앞에 있을 때 그쵸, 그쵸. 무회전 치면 코너를 안 돈다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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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신 여기서 임팩트가 중요해. 나가는 임팩트를 좀 더 주고 그 다음에 굴려놓고 이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임팩트 좀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 안 줘야 코너를 안 도는 그거예요. 좀 굴려서 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임팩을 조금 더 주면 조금 더 짧게 오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해놔야 좀 더 편해요. 한 반 포인트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반 포인트까지.
자, 그럼 여기도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가 25인데 저긴 30이면 그렇죠, 30이니까 여기로 간다는 거죠. 아, 그게 또 그렇게. 네. 아.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 자, 한번 좀 밖에 편하게 우선 한번 놔볼게요. 네. 저 뱅킹 하듯이 한번 쳐보신다고 생각해요. 뱅킹 하듯이요. 그렇죠. 이렇게 뱅킹 하듯이. 자, 5포인트를 바라보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나이스. 제가 왜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냐면 네. 짧게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 제 공이 25인데 30에 있어. 근데 봤는데 여기가 마저도 안 들어갈 것 같아. 길게 네. 빠질 것 같아. 그럴 때 아까 같이 보내는 거야. 약간의 임팩을 더 주면서 척에서 좀 내려갈 수 분리각에서 처음 분리각을 살짝 더 키우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돌면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네. 그렇지. 여기 네. 당겨줘야 되니까 한 이 정도 맞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치는데 임팩트 조금 더 그렇죠, 그렇죠. 힘이 되는 거죠. 자, 그 원 포인트 정도 맞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잘 치신다. 아니에요.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냥 이런 비껴치기 연습을 해도 좋은 형태거든요. 그냥 치면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모자라니까 완팁을 줘도 코너를 돌겠지만 돌아도 짧으니까 이건 이제 거의 이제 2시. 투치. 아, 10시지, 10시. 10시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10시 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자기 회전 연습을 이렇게 찾아 가지고 해 놓는 거지. 그럼 이런 비껴치기들을 그렇게 편하게 치는 거죠. 네. 쳐볼까요? 네, 한번 쳐볼. 자, 그리고 더블 쿠션이 또 이제 좁은 쪽으로 한번 와볼게. 좁은 쪽으로 이런 배열들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거의 대부분이 세 칸일 때는 네. 기울기가 이렇게 세 칸일 때는. 네. 편하게 다 내릴 수 있어. 네. 왜 내려가는 각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두 칸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쵸? 네. 두 칸일 때, 아, 이거 3단을 쳐야 돼. 횡단을 쳐야 되나? 더블 쿠션을 쳐야 되나? 이럴 때. 자, 이때는 이제 두께가, 무조건 두께가 중요해. 그냥 8분의 3 두께가 넘어가면 무조건 안 돼. 그리고 임팩이 세지면 절대 안 돼, 또. 부드럽게. 그렇죠, 그렇죠. 네. 두 칸 이하로 이제. 두께가 적어질수록 두께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상단을 쳐. 상단을 치면 좀 더 위험해. 튕겨지는 형태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당점은 중단에서 놓는 게 좋아. 회전수는 이제 여기서 반칸을 내려야 되니까 네. 뭐 지금 시계 방향으로 치면은 3시 한 팁? 네. 이 정도. 네. 쳐볼까요? 아, 좋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제가 왜 상단을 주지 말라고 하냐면 네. 상단은 약간 좀 부딪혀지는 당점이에요. 이게 중단점에서는 잘 안 튕겨져. 이게 좁은 각이니까 조금만 그 각이 조금만 튕겨지면 내려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상단 쪽에서. 더 샷을 더 부드럽게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시합 중에 더 부담스럽잖아요. 네. 팔이. 근데 중단 쪽에서는 아까 조금 사실 잘못 들어가도 임팩이 들어가면 돼 더 내려가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는 경우는 거의 안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방수가 네. 거의 다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덜 내려가든 좀 더 내려가든 더 잘 들어가고 조금 실수로 해도 맞을 수 있게끔 그런 방수 찾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다 편해, 다 편해. 이제 이런 공들은 다 맞아 있는 형태인 거죠. 아... 네. 아, 무조건 맞아 있어요. 이렇게 치면 무조건 맞아 있는 형태. 오, 좀 힘을 많이 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격 소리가 틀려지는 거지. 이게 뭐 스트로크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아니라 내가 출발할 때 스피드를 가지고 속도를 조금 더 줄일 건지 조금 살릴 건지 좀 그래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보낼 건지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죠. 뭐 감속, 등속, 그다음에 뭐 등가속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최대한 뭐 압력 변화를 없이. 드립에 힘을 풀고. 그렇죠. 푼다고 막 이렇게 헐렁하게 풀면 안 되고. 네, 살짝 힘만.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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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네.
좋다. 진짜 맞아 있는 볼이 돼버리잖아요. 오, 힘을 푸니까 확실히 편하네요. 훨씬 편해지는 거죠. 네. 훨씬 편해지는 거죠. 임팩트를 내가 시범을 보이면 네. 내가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좀 스트로크 놔주는 거지 그냥 편하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 내공 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네요. 네. 일족구도 많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더블 쿠션은 이 두 가지 스트로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당구는 제가 생각할 때 기억력 싸움이에요. 내 몸이 자꾸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하고 해야 몸이 기억해서 글로 가버리고. 근데 이렇게 치면 들어가 하면 또 그게 들어가. 이런 멘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도 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이거 오늘 정말 갑자기 배운 만큼 열심히 해서 완전 제 걸 만들겠습니다. 아유, 그러고 성적만 내주시면 저도 뿌듯하죠. 네,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